안녕하십니까. PD수첩의 최승호입니다. 딸 키우기 만만찮은 세상입니다. 한해 신고되는 성범죄가 300만 건으로 성범죄 발생률 세계 2위.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게다가 신고율이 2%밖에 안 된다니 거의 모든 피해자들이 법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강간을 당하고서도 신고하기보다 참는 것이 현명한 대한민국. 무엇이 문제인지 유혜진, 김재영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식목일 취재진은 경기도의 한 소도시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29살의 평범한 청년 상진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PD수첩 제보란을 통해 다급한 요청을 해왔습니다. 여자친구가 한 군인에게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 신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군대하면 제대한 날 그걸 알아보려고 했죠. 죽여보려고. 근데 저도 고통스러워 못 참겠더라고요.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상진 씨의 여자친구 이혜은 씨. 지난해 추석 이틀 전 두 사람은 양가 집안에 인사를 가는 문제로 크게 다퉜다고 합니다. 상진 씨는 그때 혜은 씨에게 이럴 거면 헤어지자는 모진 말을 하고 집으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혜은 씨는 홧김에 친구를 따라 번개 미팅을 나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해자 정 씨를 만났습니다. 늦게까지 술을 마신 일행은 새벽 2시쯤 헤어졌고 혜은 씨는 집이 같은 방향이었던 가해자 정 씨와 함께 택시를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니 핸드폰을 잃어버릴 때야. 이게 좀 이상하니까 걔가 집을 뒤져보라고 했더니 못 드시게 한다는 거예요. 왜 나 의심하냐고 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얘들 때 갑자기 자기도 따라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무서워가지고 얘들이 확 미쳤더니 웃으면서 핸드폰 꺼내는 거야. 여기 있으니까 좋게 말할 때 쫓아와라. 그때 제가 든 가방은 저거였어요. 가방까지 딱 뺐더니 쫓아오라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정신없어. 일단은 명절이었고 그때가 새벽 2시 정도 넘었을 텐데 문이 다 닫혀있는, 상점이 다 닫혀있는 상태였어요. 한동안 끌고 다니다가 제가 키가 작으니까 그냥 이렇게 잡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정 씨에게 끌려갔던 혜은 씨는 두 번이나 도망을 쳐 택시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정 씨에게 붙잡혀 끌려가야 했다고 합니다. 생각이 좀 무서운 게 얘가 소리를 지르고 저를 확 땡기잖아요. 택시 탔어요. 탔는데 문 열고 땡기는데 아저씨는 아무런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두고는. 있는 힘을 다해 저항을 하던 혜은 씨는 가해자 정 씨의 섬뜩한 협박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결정적으로 한마디 가만히 있으라고 그 막 쳤어요. 목을 치고 목을 조르면서 소리 지르거나 반항을 하면은 두 번 할 거다. 그래서 포기를 했죠. 저항을 했어요. 분명히 했어요. 제가 치기도 쳤고 때리고 나중에 제가 포기를 했어요. 너무 무서웠던 게 일단은 막 입에 거품을 술을 많이 취했으니까 거품이 막 나오는 거지. 이렇게 옆에 거품이 계속 흘러요. 이렇게. 결국 후미진 골목길 한 주차장 구석까지 끌려가 강간을 당한 혜은 씨.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도 한 시간이나 붙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저 맨발 벗고 뛰었어요. 왜냐면 아무도 없으니까 군대 소리가 나면요. 칵칵칵 울리면은 위치를 알 것 같아서 쫓아올 것 같아. 혜은 씨는 남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밤을 꼬박 새운 그녀가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은 찜질방. 결혼 후 10년이 들어서 찜질방에서 하루 종일 있었어요. 제가 성격이 좀 쾌활하다 보니까 그냥 참고 있으면 넘어가겠지. 잊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신고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다짐을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출근길에
집에 출국길에 그 현장에 뭐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두 번을 제가 접하는 거 그냥 같이 서 있다가 비가 이렇게 오는데도 서있다가 제가 아는 거야. 응? 그러니까 막 용서가 안 되는 일이구나 이거는. 사건 한 달이 지나서야 혜은 씨는 상진 씨에게 강간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자살하려고 그만하더라고요. 자살하고 싶다고. 몇 번 그랬습니다. 자살하고 싶다고 진짜로. 처음에 그랬거든요. 이사 그놈 징역 가는 거 보고 헤어지려고 했거든요. 상진 씨의 도움으로 혜은 씨는 군 검찰에 가해자 정 씨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둘뿐인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 목격자도 증거도 없습니다. 가해자인 소환해서 수사하셨죠? 네.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그 여자 둘 다 상반된 이야기를 진술이었죠. 예. 전혀 그런 일이 없다? 그렇죠. 아,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던가요? 예. 취재진이 상진 씨와 혜은 씨를 만난 날, 두 사람은 군 검찰이 보낸 강간 무혐의 처분 통지서를 보여주었습니다. 4개월에 걸친 군수사 결과 앞에 두 사람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는 날도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나는 속상하지만 그 과정이 사실 더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제 여자친구가 전날 부탁했어요. 저한테 지금 그 얘기 꺼내지 말으라고 부탁이라고. 그 군인의 군자만 나와도 눈물을 흘리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무덤까지 가자 나중에. 혜은 씨가 재정 신청을 망설이고 있는 건 무엇보다도 지난 수사 과정이 그녀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을 다 얘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자세까지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도 그게 가능한가 자기들 얘기하고 나중에는 나보고 뭐 꼭 자세를 취해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때도 몇 살 다시 집을 할 때도 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게 가능하는 겁니다. 반 웃음 짓듯 그러고 있더래요. 근데 이제 성범죄 수사를 할 때 피해자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의 수사는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수치심 정도는 어떻게 객관적으로 표현을 하고 기준을 삼는지도. 예. 지금 전화상으로 답변을 곤란하죠. 여전히 증거도 목격자도 없는 상황. 재정 신청을 해도 수사 결과가 달라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개월에 걸친 수사. 과연 아무런 단서도 없었던 것일까. 그런데 혜은 씨는 군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혜은 씨는 진실, 가해자는 거짓 판정이 났었습니다. 수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참고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 남자분은 그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거짓이 나온 거죠. 반응은. 그렇죠.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생 끝나셨습니다라고 말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엄청 울었어요, 진짜로. 이제 해결 되는 거예요. 성폭력 피해 여성 법률 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조숙현 변호사. 조 변호사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수사에 참고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부분이 전혀 수사 보고나 어떤 불기소 이해 판단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서 재수사 명령이나 아니면은 불기소 처분을 뭐 기소 의견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증언도 있습니다. 혜은 씨는 강간을 당한 직후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전화 와 있더라고 새벽에. 근데 저는 전화를 못 받았어요. 잤거든요. 전화 와서 보니까 새벽 3시, 4시나 이때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로 가해자와 함께 미팅에 나왔던 군인. 현재 제대한 상태인 그도 당일 새벽에 혜은 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울었어요. 그냥 계속 울면서. 그렇게 너무 세세하게 얘기는 해주진 않았는데 지금 상태가 지금 어떻고 의심은 어떻게 돼 있고
상처가 나고 그런 식으로 당했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면서 거의 계속 울기만 했죠. 재정신청 마지막 날, 상진 씨와 혜은 씨는 군 검찰로 향했습니다. 힘들더라도 끝까지 싸워보자는 상진 씨의 뜻을 혜은 씨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상진 씨는 지난 수사 때처럼 혜은 씨가 가해자 정 씨와 대질하게 될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말하면 죽여온다 했습니다. 그 말 안 듣겠다고. 그 말 안 듣겠다. 그 말 지치라고 치워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왔다 해도 강간죄하고 멸기의 사건이 된 거죠. 그럼 힘 좀 해주십시오. 근데 인상이라서 쟤는 또 힘들 갑니다. 그걸 다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근데 명확하게 증거되는 만한 내용은 없어서 서로 계속 상징된 이야기만 하는데 끝내요. 근데 그 내용 중에 가만 안 놔두겠다 나가면 그 가해자 그런 발언을 한 걸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답변을 제일 뭐하죠? 혜은 씨와 상진 씨가 재정 신청을 하던 날, 이곳에서 가해자 정 씨의 놀라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대 안 했죠? 어디 안 해요? 다른 걸 걸려있어서 지금 구속돼 있습니다. 무슨 특검 말고도 다른 걸 걸려있어요. 손 다리 걸려서? 명예 부탁 걸려있어가지고 다 내무실에 대원들을 때리고 추행하는 거. 유해진 PD, 지금 저 가해자가 폭행과 추행으로 구속되어 있다. 그 무슨 일입니까? 예, 이번엔 내음반 후임병들을 구타하고 성기추행한 혐의입니다. 일반적으로 성 관련 범죄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를 낳지 않기 위해서라도 군검찰의 성의 있고 과학적인 수사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으로 이 사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재형 PD. 네. 금방 이 사건도 군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강간 사건이 다른 사건보다 무혐의 결정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강간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무죄 판결이 검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강간 사건의 경우엔 확실한 물증이 없는 한 기소하기가 꺼려진다고 하는데요. 최근 법원에선 왜 이런 무죄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경남 거제시의 한 마을. 주민들의 흥분은 가라앉지 않고 있었습니다. 법이 법관들이야. 남자만 유리하는 법이지. 돈 없고 바보들은 다 희생하는 그게 법이지. 이게 뭐 네. 법입니까 이게. 그런 사실은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반인들은 뭐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해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뭐 이름도 공개하고 뭐 했었는데 그게 왜 뭐 그 문제가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법이 아니야. 물어달라고. 초록색으로 덮인 마을 장문이지야. 주민들을 이렇게 흥분시키고 있는 것은 이른바 장애인 강간 무죄 사건. 여성 장애인을 8년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마을 이장에게 법원은 지난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한 거, 즉 저항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몇 살이더라?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박현미 씨는 16살 되던 해부터 마을 이장에게 강간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현미 씨는 정신지체 1급 장애인입니다. 지능지수 34 이하의 장애인에게 국가는 정신지체 1급 판정을 내려왔습니다. 사건 이후 마을을 떠나 복지단체로 옮겨와서야 현미 씨는 처음 한글을 깨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말 하면서 얘가 이번에 울어요. 더 이상 나는 그래서 인터 안 하고 싶다는 얘기라.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라. 지는 그거 생각하려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또 다시 떠올리고. 대한민국 3심 법체계를 두루거쳐 확정된 장애인 강간 무죄 판결. 애초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는 가해자인 마을 이장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시켰고 고등법원은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현미 씨와 성관계를 가지는 현장을 목격한 것은 마을 주민들. 법원은 이 증언을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현미 씨 본인의 진술도 인정했습니다. 이장이 때려서 옷을 벗었고 가족에게 말하면 또 때리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현미 씨가 7, 8세 정도에 지능은 갖고 있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한 거 불능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이겁니다.
항거불능이 돼야지 그 성폭력법 8조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건 항거불능까지는 안 갔다 이거죠. 항거불능 여부는 현행법이 강간죄를 다루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폭행과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297조. 그런데 폭행과 협박 없이도 제압될 수 있는 장애인을 강간할 경우 성폭력특별법 8조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현미 씨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정신지체 장애인이지만 집 근처 요트 경기장을 배회하는 등 신체 조절 능력이 있었다는 점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장애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뭐 정신의 뭐 저 지체 장애라는 것만 가지고는 그 사실만 가지고는 항거불능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뜻이죠. 글쎄요. 사실 정신지체 1급 정신지체 장애인한테 그 장애인한테 뭘 바라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서 애들 만나보면 알겠지만 실제로 어른들이 뭐 하자 뭐 해라 하는데 이제 그거를 안 하면 거부를 하거나 할 만한 능력은 없네 그러면. 현미 씨가 장애를 가졌더라도 자신을 강간하려는 마을 이장에게 필사적으로 저항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것입니다. 응? 이게 뭐예요?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과연 상식적인 것일까? 상품 줄 알고 시용률을 갖고 머리를 깎고 그랬어요. 그때는 머리도 뭉기가 씹다 나고 발이 쓰레기통 터지고 됐는데 응? 거제 장애인 강간 무죄 사건은 강간에 있어서 항거불능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눕히니까 나는 눕히니까 눕힌 거고 때리니까 맞은 거고 그런 상태인데 이제 그 때리는 거를 손으로 막아야 되고 눕히는 거를 손으로 밀쳐서 이렇게 세워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성폭행을 안 당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폭행을 안 당하는 강간당할 때의 상황을 더듬거리는 말과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현미 씨. 법원은 그 말을 믿기는 했지만 가해자를 처벌하지는 못했습니다. 법정에서도 직원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저 이 간음, 이 성폭력 행사한 게 이 전혀 어떤 게 아니다. 당신이 이걸 했는데 이 법률상으로 처벌은 못 받는 것이지 도덕적으로는 아주 나쁜 행위를 한 것이다. 자숙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로 기소되었던 마을 이장은 법원의 요구대로 자숙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유사한 예가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을 의붓 아버지가 8차례 강간했다는 것. 그런데 1심 법원이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가 낙태의 의미를 아는 등 항거불능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낙태의 의미를 아는 게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다는 건 제가 볼 때 정말 비과학적인 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낙태의 의미를 안다고 해서 성의 의미를 아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법원은 장애인에 대한 강간 사건을 다룰 때조차도 피해자가 완전한 항거불능 상태임이 입증되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여성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드는 남성의 폭행과 협박의 정도를 강도 높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따르자면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우 강력한 폭행 협박이 행사되어야 됩니다. 그걸 이른바 최협의의 폭행 협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런 최협의의 폭행 협박 수준에 이르지 않는 폭행 협박을 사용해서 강제로 성교를 하더라도 그 경우는 강간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가해 남성에게 끝까지 완강하게 저항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 그렇지 않으면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다. 이것이 강간죄를 해석하는 우리 법원의 대체적인 태도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계속 밀어제끼고 뭐 할퀴고 뭐 하심처럼 물어뜯고 말이죠. 그러면 또 때릴 거 아닙니까? 때리면 맞아 가면서도 피투성이 되면서도 또 반항을 하고 하라는 것인데 세상에 그렇게 기력이 있는 여성이 얼마나 있으며
또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반항할 수 있는 여성이 얼마나 있겠느냐 말이죠. 3년 전인 18살에 강간 피해를 당한 최은진 씨. 사건 직후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가해자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까지도 못 간 형사적으로는 재판.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유는 은진 씨가 강간당할 당시 저항한 흔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강간을 당한 후 신경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던 은진 씨. 그녀는 일시적인 기억장애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은진 씨는 강간을 당하기 직전 남자가 소지하고 있던 칼을 보았다고 합니다. 가해자 주머니 속의 칼이 은진 씨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흉기를 갖고 있다는 암시를 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압박이나 위험을 느꼈는데요. 내가 뭐를 갖고 있는지 알지 이렇게 했거든요. 주머니 속의 칼에 극도의 공포를 느껴 저항할 수 없었다는 은진 씨의 주장을 검찰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저항을 했을 때 그보다 더한 어떤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이런 판단을 이 강간의 상황에서 해야 되냐고요. 저는 그건 너무 부당하다고 봐요. 여성에게 정절을 강요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강간이라는 위기의 순간 피해 여성들의 대응은 상황과 개인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강간 피해를 입은 후에도 사람마다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남성 문화 중심의 법원이 피해 여성들의 이러한 심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한 그 판사님이 재판정에서 피해자를 앞에 두고 피해자가 내가 적극적으로 저항했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님이 이제 펜을 이렇게 흔들면서 흔들리는 바늘에 실이 들어갑니까? 지난해 한 여성단체가 현직 법관을 대상으로 성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남성 법조인의 경우 공식적인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10% 이상이 여성이 저항하면 강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성 법조인과는 대조적입니다. 또 남성 법조인의 60% 이상이 여성의 야한 의상 때문에 성추행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법조인의 성의식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까.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여자친구를 여관에 데려갔습니다. 여관에 들어간 여성은 얼마 후 정신을 수습하고 도망을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남성에게 잡혀들어가 강간 피해를 당했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여성이 여관에 가는 것은 성관계를 동의한 것이나 같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여관에 잠깐 가서 쉬었다 가자 이러면 남자들 입장에서는 네가 그러면 하자는 얘기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여관까지 갔다가 도망쳐 나오고 그래서 이제 신고해서 잡혀가면 네가 여관까지 갔으면 하겠다는 거 아니었냐 이러면서 이제 결국은 뭐 무혐의 되고 그리고 무고로 처벌되고. 인적이 드문 산속으로 여자친구를 끌고 들어가 강간한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강간 피해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 여성은 강간 피해를 입고 내려오던 중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경찰관에게 강간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이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였습니다. 어떤 오해가 깔려있나 하면 실제 많은 강간 피해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강간을 진짜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주 매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여성의 심리상태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너가 정말 강간당했다면 바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왜 그래 안 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은 걸 보니까 뭔가 너가 동의를 해준 것이 아니냐라고 계속 추정을 하면서 그 여성을 오히려 비난하는 결과가 발생한 거죠. 6살 때부터 이후 7년간 의붓 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김모양. 김모양의 친어머니가 남편을 아동 성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길고 긴 재판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피의자인 의붓 아버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양의 어머니는 손가락을 잘라 재판부에 항의를 표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붓 아버지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법원이 1심 재판을 뒤엎고 무죄를 선고한 근거 중 하나가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강간을 당해 상처를 입은 아이가 정상적으로 등교를 했다는 점을 법원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아동 성폭력 전문 상담 치료센터입니다. 센터를 거쳐간 300여 명의 피해 아동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등교하고 있었습니다. 성적 보통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학교 생활을 계속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얘도 그냥 초등학교 1학년은 이거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학교 다니는 게 이상이 없는 거. 지금 이제 그 학교 관계나 이런 것들이 좀 적응이 됐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아직까지 굉장히 계리가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많은 케이스들이 특히 만성적인 성폭행을 당했을 때는 학교는 가대 다른 문제가 있고 자살 충동이라든가 또 만성적으로 우울하다거나 그런 것들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됐었어요. 강간 피해자는 어린 여성에서부터 성인 여성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합니다. 우리 법원이 이런 다양한 피해 여성들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고 판단할 자세는 되어 있는지 의문입니다. 예, 물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이유 중에서 상당 부분이 편견에 의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 같은데, 네. 김재영 PD, 해결책이 없습니까?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가 우선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외국처럼 성폭력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재판부의 편견도 문제입니다만. 수사 과정에서도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사실 이번 취재 기간 중에 만난 변호사들조차도 강간 고소나 소송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할 게 못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어렵게 만난 피해자 가족을 통해서 왜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관님들이 우리 딸에 있잖아요. 서류를 조금만 신경 써서 살펴보시고 조사하셨으면 이렇게 힘들게 긴 3년 동안 재판을 이어갈 것도 없고. 검찰에 맞서 3년을 싸워왔다는 강간 피해자 은진 씨. 사람들은 아마 상상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냥 뭐 쉽게 말해서 뭐 그런 일 갖고 3년이나 이렇게 뭐 버티고 소송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2002년 인천지검의 강간 가해자 무혐의 처분, 2003년 서울고검의 항고 기각, 같은 해 대검마저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까지 했지만 그마저 기각되었습니다. 그만두자 뭐 이런 생각? 저는 했었어요. 우리 딸에게도 했었고요. 그게 만약에 지대로 원하는 대로 밝혀지지 않을 경우에 더 큰 상처가 오면 어떡하나 싶어서 제가 반신반의하면서 적극적으로 못 막았던 게 자꾸 죽겠다고, 자살한다고, 그리고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제가 막지 못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2001년, 은진 씨는 인터넷 채팅으로 우연히 알게 된 가해자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가해자는 당시 군인 신분, 군 생활이 힘들다며 몇 번 전화가 와서 은진 씨는 책을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책을 돌려줄 테니 집으로 가자는 가해자의 말에 별 의심 없이 따라갔습니다. 시간도 대낮인 오후 4시경. 그 집에서 은진 씨는 그만 강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 연락을 못했어요. 연락을 못해서 친구한테 먼저 갔어요. 친구한테 먼저 가고 성폭력 상담소에 치료하고 그리고 나서. 그나마 은진 씨는 사고 직후 성폭력 상담소의 도움으로 산부인과에서 물증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항상 제가 하는 거를 바라보고 지켜봐. 아이가 그렇게 하다가 가니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에게 알린 후 가해자를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은진 씨 모녀에게 이것은 새로운 시련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강간 사건 사흘 후 첫 번째 조사를 받은 은진 씨. 수사관의 질문은 은진 씨에게 또 한 번의 정신적 강간이 되고 맙니다. 그 수사관이요. 뭐를 물어봤냐면 헌병대에서 조사관이 뭐를 물어봤냐면 그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왜 여성이 천년지 아닌지와 이 사건과 그렇게 관련이 있고 중요한 것일까? 조사 후 귀가한 은진 씨는 실신했습니다. 가바늘로 이 이한 손가락을 다 찔러 거야. 내가 감각이 없고 말도 못하고요. 그럼 숨만 헛헛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진 씨는 부분 기억 상실증을 앓게 됩니다. 강간 피해 당시의 상황들이 머릿속에서 흐트러졌고 제대로 복구해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은진 씨의 기억장애도 의심했다고 합니다. 언뜻 피의자가 고소인을 강간한 것이 사실인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반대로 고소인의 성행에 대한 자괴감 등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당시 수사기관의 판단은 스스로의 어떤 그런 그 자기가 이런 성관계를 맺고 이런 거에 대한 스스로의 자괴감이라든지 여기서 또 유발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근거에 판단했어요. 은진 씨는 병원에 입원한 상황에서도 계속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박사관이라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 너희는 화관이다 이럴 수 있느냐 저럴 수 있느냐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아무래도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가 오히려 정말 무고에 들어가야겠다고 이런 식으로. 은진 씨는 수사관에게 항의하려고 녹음기를 갖고 들어가 공개 녹음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수사관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게 테이프가 끊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테이프가 녹음 테이프가 끊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끊어져서 교체하는 순간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둘은 화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거를 안 남기려고. 강간 가해자를 구속해달라고 고소했던 은진 씨 모녀에게 검찰과의 공방을 멈출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단하신 애가 아니냐. 그리고 뭐 너 말하는 거 별로 믿을 것도 없고 너 그냥 그거를 계속 할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정하기 전에 그렇게 얘기할 일은 없고요. 아, 그럼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허위 고소가 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는 당연히 하는 얘기고요. 강간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시작한 싸움이었는데 오히려 무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에서 친구들까지 찾아다녔고 그 와중에 주변엔 은진 씨의 강간 피해 사실이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고소를 아예 안 했으면 제가 이제 사실관 기사 같은 걸 주변 사람들한테 서류를 받으러 도움을 다니지 않았으니까 차라리 따라하고 나하고 그 가해자 남자 가족들만 알았을 텐데. 가해자는 은진 씨와 2년 넘게 교제하며 성관계도 여러 번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강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은진 씨의 신체 특징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옛날부터 이렇게 온몸에 어떤 그런 피부 질환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자면 그랬는데 이 가해자 말은 진술은 옛날부터 나랑 좋아해서 관계를 몇 발에 가졌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서는 진술을 못했거든요. 아, 이 지금 신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전혀 진술을 못했었어. 검찰과 맞섰던 지난 3년, 모녀는 전쟁터에서 갓 돌아온 병사처럼 지쳐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시키라고. 그 생각하면 제 옆에 같이 살아있던 것도 감사. 마침내 올 1월. 은진 씨는 인천지법으로부터 동의에 의한 성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이제야 강간 피해자 은진 씨의 3년 싸움이 일단락 지어졌습니다. 아직은 멀었구나. 뭐 이게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뉴스에 나올 만큼 좀 희한구나. 아직은 왜냐하면 용기 있는. 그래서 갈 길이 멀구나. 이제 강간이라는 1차 피해도 모자라서 고소한 뒤에 또 2차적인 피해까지 입고 있다니까 이 강간죄가 도대체 가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말이죠. 김재형 PD, 저렇게 수사기관에서 참기 힘든 모욕을 당하는 경우에 뭐 그냥 참고 있는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진 않지만 검사나 수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문지가 있습니다. 전국 각 검찰청이나 검사실에 이런 설문지가 비치되어 있는데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것입니다.
반드시 이 설문조사에 응해서 자신의 2차 피해 사실을 법무부에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뭐 물론 수사기관도 나름의 노력은 하겠지만은 뭐 그 정도 노력으로 신뢰를 얻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데 유해진 PD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이 강간죄의 법조항 자체를 고쳐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한 강간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이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강간죄를 규정하는 형법 제297조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근 서울고법의 판결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처제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형부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판결문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사건은 2003년 12월 6일 새벽에 발생했습니다. 형부와 언니, 그리고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정소영 씨. 소주 두어 병을 넷이서 나눠 먹은 뒤 언니와 남자친구는 먼저 취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후 처제 소영 씨는 형부와 함께 술을 계속 마셨고 새벽 1시경에 소주를 더 사오기도 했습니다. 판결문엔 처제 소영 씨가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필름이 자주 끊겼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러던 새벽 3시, 남자친구는 형부가 처제와 성관계를 맺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결국 언니 부부는 이혼으로 치달았고 형부는 처제에 의해 강간범으로 고소되었습니다. 형부는 형법 299조에 의해 긴급구속, 기소된 것입니다. 사건이 접수된 직후 초동수사를 맡았던 경찰서에서 형부는 강간 사실 일부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처제가 술을 먹은 상태에서 취해가지고 많이 취해가지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했잖아요. 순간적으로 염증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했다고 자기가 다 그 인정을 했는데 좀 들어가서 부인하고 해버리고 대부분 강간했다는 그런 전자였고. 그러나 형부는 재판 당시 처제의 필름이 끊긴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재진은 형부 측의 법정 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과연 그 처제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 행동 그 양식이 어떠한 모습을 띠는가 이것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좀 전문가한테 의견을 구했는데 그 답변 그 전문가로부터의 답변 취지의 일부를 보면은 필름이 끊긴 상태에서도 이름 또 정상적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취지 답변을 얻은 바 있고요. 술이 안 취한 것처럼 보인다. 예. 술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거는 그 겉으로 그 뭐 그 일시적으로 드러난 것이 부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필름이 끊겨서도 정상인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 소견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요. 술을 먹고 올라가야 되는데 운전을 하고 집에 와서 멀쩡히 자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에는 이 행동은 안 꺼진 거죠. 처제가 필름이 끊긴 줄 몰랐고 맨정신으로 동의하는 줄 알았다는 것이 형부 측의 주장입니다. 필름이 끊겼다선 치더라도 설사 만약의 경우에 그렇다는 치더라도 정상인처럼 행동을 한다면은 그걸 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필름이 끊겼는지 안 끊는지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동의한 것으로 착각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아야지 마땅한 사항이 아닌가. 예. 예. 그리고 더군다나 처제를 술 취하게 해서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예. 관계를 맺었다면 예. 자제력을 잃은 상태를 이용한 예. 그런 중에 그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내 동의를 얻어서 강간한 거나 별 차이 없지 않냐. 지난 3월 28일 서울고법은 처제가 동의한 줄 알고 성관계를 했다는 형부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성계와 법조계 일각에서 반발이 거셉니다. 성관계할 때 동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동의가 자기가 정말 이성적으로 판단한 동의냐 그렇지 않은 동의냐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 이 피해자분은 술에 만취되어 있었고 그렇다면 동의를 했다고 하지만 그게 과연 동의인가 진정한 동의인가 그 점을 감안해야죠. 내가 단지 술을 취해서
내 몸을 가누지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나를 강간해도 좋다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강간을 하고서 그 여자도 특별히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여자도 동의한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형법이 강간 사건을 대하는 태도는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즉 동의라는 부분보다 여성이 얼마나 저항했는가를 중시합니다. 그러나 이 형법의 강간 요건 자체가 구시대적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부분의 강간죄 개혁이 이루어져서 협의의 폭행협박, 즉 최협의의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는 그런 정도의 폭행협박이라 할지라도 상대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협박을 행사해서 강제로 가늠했다는 강간죄가 된다는 것은 이제 그 공지의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같은 경우는 그 한 서구로 보게 되면 한 60년대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대 서구 민주국가들은 강간죄에서 저항이라는 개념을 이미 삭제했거나 단계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유독 한국과 일본만이 강력한 저항을 요구하는 낙후된 강간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70년대 대대적인 강간죄 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1974년 미시간주를 필두로 강간죄의 주요 구성요건이던 피해자의 필사적인 저항 부분은 폐기되었습니다. 법은 더 이상 여성에게 강간 피해의 위기에서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만 한다고 요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했냐는 점. 행동으로나 말로나 그 동의한다는 또 순응한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이런 그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을 때에는 동의가 없었던 걸로 간주를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냐 안 했냐를 보게 된다. 그게 더 중요하죠. 우리는 형부 처제 사건의 판결문을 대니전 판사에게 보여줬습니다. 자기가 확실하게 동의하지 않으면 이거는 동의가 없는 거라. 없는 청형이었다고 간주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말을 믿고도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라는 판결은 뉴욕에서는 날 수가 없었죠. 뉴욕주에선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In New York State about a couple of years ago they passed they re they took a new look at the New York State laws and they passed something called the no means no provision. No means no. 즉 여성이 no라고 하면 거부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성관계는 강간이다. No means no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의 목덜미를 가볍게 잡고 반항하면 집에 안 보내주겠다는 말을 한 남성. 여성은 안 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은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침대에서 같이 잠까지 든 남녀. 이후 여성은 강간죄로 남성을 고소했고 이 남성은 형법상 강간죄로 처벌되었습니다. 여성의 안 된다는 진지한 거부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원은 완력으로 여성을 잡아 가슴을 만진 행위는 대부분 성추행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강간에 대해선 가해자에 대한 무죄가 잇따릅니다. 그 원죄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높은 법정형이 매우 높기 때문에 법원에 있어서도 이 경우 유죄 판단을 할 경우 매우 중한형이 내려지니까 망설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 강간죄를 한 두 개 정도로 쪼개서 경한 강간죄와 그 중한 강간죄로 나누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폭행 협박의 정도에 따라 최협의의 폭행 협박, 또 협의의 폭행 협박, 또 폭행 협박이 있지는 않았지만 부녀의 의사에 반한 간음의 경우로 이렇게 수준을 나누어서 그에 따라 형의 양을 달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강간죄를 새롭게 구성하는 방식도 있겠습니다. 강간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해내지 못하는 강간죄. 강간죄는 가해자들에게만 유리한 법이라는 피해자들의 절규에 이제 대한민국 법원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강간 사건의 범인 중 신고되는 것은 겨우 6%입니다. 그 6%의 반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 없다고 나가고 그 나머지 중에서도 적지 않은 수가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성추행범은 구속되지만
강간범은 무죄라며 큰소리치는 이상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서구에서는 이미 60, 70년대에 법 체계가 바뀌었다는데 우리 법 만들고 집행하시는 분들, 대한민국 여성들이 처해 있는 이 기막힌 현실이 안 보이십니까?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